안녕하십니까, 보르쉐입니다. 네, 이번에 할수 있다 보드게임에서 이제 설명할 게임은 바이러스 카드 게임입니다. 네. 지금, 예, 네, 뭐 이게 딱히 세팅이랄 게 없어서 우선 뭐 허전해 보이길래 이렇게 막좀 필요한 설명할 카드 조금 들어놓은 겁니다. 예. 네. 이 게임은, 아무튼 뭐, 이 표지에서 보이시다시피, 우선 바이오 테마이고요. 열심히 뭐 감염도 시키고, 뭐, 백시네이션. 백신도 막 하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테마의 게임이고요. 사실 제가 전공이 분자 생명의학인데, 그래서 좀 나름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뭐 사게 된 게임입니다. 예, 해보니까 게임이, 예전에 제가 그 드렉사우라는 카드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랑 좀 여러모로 좀 흡사하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예. 게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자 자기 차례 때 우선 카드 3장을 받은 채로 시작을 하고요. 카드 3장을 이렇게 받은 채로 시작을 합니다. 받은 채로 시작을 하고 자기 턴에 할수 있는 행동은 이중 카드 한 장을 플레이를 하거나 또는 원하는 만큼 카드를 이제 버리고 이거 두 개예요. 자기 차례 할수 있는 행동이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만약 버렸다 치면은 두 장을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는 자기 핸드가 이제 세 장이 될 때까지 도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한 장을 내가 썼다면 뭐한 장만 들어오시면 돼요. 또는 이제 간혹 가다 내 손에 핸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들어오만 해서 세 장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 턴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내 왼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게임하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카드 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만큼 카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장이 될 때까지 들어가기. 자, 그러면 이제 카드 플레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기호들이 있어요. 하트 모양이 있고, 지금처럼 뭔가 이 모양, 이게 바이러스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 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 모양으로 된 이제 트리트, 처치, 뭐 일종의 치료죠. 치료 또는 뭔가, 그다음에 병원에서 일어나는 뭐 트리트 하여튼 이게 뭐라고 우리말 처치가 딱 적당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의료용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게임의 목적은 이 오르가 아니지 장기인데 이거를 4개 건강한 장기 4개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는 4가지 색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색을 먼저 이 건강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장기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자기 앞에 이렇게 앞에다가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를 먼저 모으면 내 턴이 끝났을 때, 내 차례가 끝났을 때 이런 건강한 장기가 네 개가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내 턴이 끝났을 때한 바퀴 막 돌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턴이 그냥 끝났을 때 건강한 장기가 네 개가 딱딱 서로 다른 색깔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가지 색으로 있으면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오르간들은, 그러니까 장기들은 이제 자기 앞에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플레이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다른 플레이어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다른 플레이어 이렇게 장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빨간색이니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플레이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게임은 같은 색에 매치되는 애다가 카드를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바이러스 카드는 빨간색 장기에다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빨간색 카드가 바이러스가 두 장이 모이게 되면 뭐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하나 있네.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쪽 장기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파괴되면 그냥 디스카드로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에 지금 당한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디슨 이 카드로 이제 치료가 가능해. 이게 백신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바이러스 공격했어요. 제 장기에다. 근데 그래서 그럼 저는 뭐제 차례 때 이걸 이제 플레이하면 돼요.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 백신이 이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릴 수가 있고요. 또는 먼저 이렇게 백신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백신을 먼저 이 장기에다가 바이러스 백신을 먼저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어가 저를 공격했을 때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방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 두 장이 모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걸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두 장이 보이게 되는 거. 지금 이거는 멀티컬러,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색. 한마디로 조커입니다, 조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색이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이게 네 가지 색들이 있는데 얘는 조커로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무 색에다가 막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붙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대신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공격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중에 여기 있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아무거나 이게 붙을 수가 있고요. 대신 아무거나 지금 이거 자체가 색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져요. 굳이 장기 색이라 안 맞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 중에 여러 가지 색의 장기, 멀티컬러 장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바이러스나 막 공격당할 수 있어요. 대신 장점은 원래 이게 카드 색이 네 가지인데 다섯 번째로 취급이 됩니다. 그 멀티컬러 장기는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장기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죠. 예.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게임은 뭐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자, 백신이 이게 두 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눕히게 됩니다. 이 카드들을 눕히게 되고, 이제 이 장기는 절대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안 당해요. 공격도 안 당하고, 다른 의료적 처치에 의해서도 뭔가 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적 처치가 뭐가 있냐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공격을 당하지 않고요. 완전 면역이 됩니다. 자, 결국 이런 카드들을 점차 늘리다가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네 개가 돼 있습니다. 건강한 장기가. 예. 그래서 이 게임은 막 혼자 막 하면 안 되고 남의 카드를 잘 봐야 돼요. 남이 뭐 장기를 모으고 있는가? 그럼 빨리 장기를 모으고 있어. 이 카드 막 주면서 막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네, 정신없이 플레이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카드 기능들은 제가 설명을 뭐 빼먹은 게 있나? 아까 장기가 파괴되는 거, 바이러스 두장 먹으면 장기가 파괴되고, 그리고 백신 파괴 설명드렸고, 네, 이뮨 설명드렸죠. 나머지는 요거 의료적 처치 행위들 요것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면 되네요. 자.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하나 있고, 요거 있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요거네요. 예.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이제 의료 처치, 의료 행위 카드들이 있고요. 자, 카드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쓰는 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내려놓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의 장기를 훔쳐오는 겁니다. 예, 다른 플레이에 뭐 장기를 훔쳐오면 되고요. 이제 뭐 훔칠 때는 뭐 건강한 장기, 뭐 썩은 장기,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훔칩니다. 예. 맞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예, 뭐 상관없네요. 그냥 무조건 훔치네요. 그냥 무조건 훔치고요. 대신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은 훔칠 때이 게임은 내 장기가 색이 같은 색이 두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빨간색 장기를 훔쳐오면 안 되겠죠.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면역이 된 이게 의료 이 카드, 메디슨 카드가 두 장이 이렇게 있어서 완전 방어가 된 카드는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훔치는 거고요. 남의 장기 훔치는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요거. 이거는 지금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죠. 나한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카드들을 남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돼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카드가 안 보이네. 하여튼 뭐안 나오는데. 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지금 장기 두 개에 바이러스가 하나씩 각각 감염이 돼 있죠. 이때 요 카드, 이 재채기 카드를 쓰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바이러스들을 남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뿌리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자기한테 유용하죠. 저는 건강해지면서 상대방은 예, 상대방한테는 이제 뭐 감염을 시키는 아주 막 훌륭하고도 강력한 카드이고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면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데 이걸 줄수 있는 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로 줄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장기에만 이걸 뿌릴 수가 있어요. 다른 플레이어들의 장기가 이미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 또는 백신이 이렇게 이미 붙어 있다. 백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재채기로는 상대방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못 주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줄 수 있는 재채기로 줄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상대방 장기가 멀쩡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순수한 장기여야만 전달이 가능하다. 예,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 잘만 쓰면 아주 강력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턴 끝에 바이러스를 몽땅 다 버리고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되게 아주 강력한 카드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장갑인데 뭐 보통 뭐 자주 쓰는 병원에서 자주 쓰는 라텍스 장갑입니다. 자,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상대방들은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버려야 돼요. 세 장을 전부 다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이어들은 그냥 자기 턴 날립니다. 그냥 다시 새로 세 장씩 드로우하고 끝냅니다. 그냥 이거 쓴 사람이 다시 그냥 자기 차례 시작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턴이 그냥 한번 다 생으로 날리고 다시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이 플레이어는 이제 한 장 다시 보충받죠. 왜냐면 자기 턴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방들은 손에 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기 턴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카드를 하나 쓰거나 또는 원할 만큼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를 그냥 세 장 하고 그냥 자기 턴 날립니다.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드 썼던 플레이어한테 자기 턴이 돌아와서 세 장을 가지고 또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 카드는 서로의 장기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 내 거 장기 하나 요거하고 남의 장기를 서로 체인지 하는 거고요. 이때 뭐 건강하던 뭐 면역이 됐던 이건 그러니까 건강하던 뭐 백신이 있던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 교환을 하고 나서 당연히 또 같은 색의 장기가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이 된 거. 요렇게 면역이 된 경우에는 이 카드는 이제 교환이 안 돼요. 요 지금 빨간색 같은 장기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의료 행위 실수라고 하던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플레이어의 카드를 전부 바꿉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능을 무시를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을 무시하고 그냥 전제가 그냥 다 바뀌어요. 이게 있어도 그냥 통째로 그냥 뒤바뀝니다. 한마디로 그냥 바디 익스체인지 정도라고 그냥 하면 되죠. 네, 그냥 나하고 다른 플레이어, 한 명 정한 플레이어의 카드를 통째로 바꾸는 카드이고, 어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바뀌고요. 뭐, 카드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싹 가고 상대방 카드가 저한테 다 싹 들어오는 되게 황당한 카드예요. 자, 이렇게 카드고요. 뭐, 게임은, 예. 카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다 한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게임 종료 조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오랜만이라 일단 이러다가 예, 뭐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같은데 이제, 예, 한 플레이어가 장기 4개를 모으면 즉시 승리! 뭐 별다른 게 없네요. 그냥 자기 차례 때 하여튼 건강한 장기 4개 만들면 즉시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턴이 끝났을 때고요. 그리고 기억하실 점 까먹지 마실 게 그 멀티컬러드 장기 다섯 번째 장기로 취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다섯 개 장기가 있으니까, 뭐, 그 중에 네 개만 멀쩡하면 또 승리할 수가 있죠. 예. 하여튼 뭐, 게임은 뭐, 약간 정신없이 막 플레이 하다 보면, 어느새 이기는 끝나는 게임. 뭐, 약간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드랙 사워보다 약간 상위 호환? 뭐, 그런 데는, 정신없이 플레이하는 그런 카드 게임이 되겠습니다. 나름 되게 할만해요, 이게. 플레이하는 게. 나름 신나거든요. 남한테 막. 바이러스 주고 막 내 거 백신 치료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꽤 되기 때문에 제법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 예, 바이러스 카드 게임 설명은 예, 다 한 듯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어서 예, 하여튼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예, 이게 설명 안 드렸었네요. 예, 이게 다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버려진 카드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뭐 셔플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룰북에 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다 쓰게 돼서 하다 보면 이게 뭐 금방 다 떨어져요.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버리는 덤에도 이게 다 이게 버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룰북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를 그냥 셔플을 굳이 하지 말고 셔플 굳이 하지 말고 그냥 이걸 뒤집어서 덱을 만들어라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디스카드 더미를 보통 셔플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셔플 권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 뒤집어서 그냥 바로 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